남은 시간 또 마감 전략 세워봐야 되겠죠? 이데일리 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마감 전략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전문가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마무리 준비하고 계신지 어제와 또 비슷하게 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지금 미국 시장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시장도 반도체 쪽을 중심으로 초반에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사실 미국 선물 시장이 좀 약세 전환을 하고 아시아 증시에서 일본 니케이 지수가 1% 넘는 하락세가 좀 이어지면서 한국 증시도 상승은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상승폭을 좀 반납을 하면서 탄력이 좀 둔화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아무래도 지금 이제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좀 약한 모습이고 뭐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올해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언급이 이루어졌지만 이 부분들이 확실한 시그널을 좀 주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그동안에 좀 상승을 했던 종목들이 좀 차익실현물들이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특히나 이제 반도체 쪽을 중심으로 해서 좀 탄력이 좀 둔화되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반면에 또 2차전지 쪽에서 특히나 전고체 관련해서는 삼성 SDI를 중심으로 해서 좀 강한 상승세가 좀 이어지는 것을 감안해 보면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좋지 않으나 좀 종목 업종 순환매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그래도 지수 조정 자체도 뭐 큰 폭으로 나오진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동안에 좀 움직였던 부분들에 따라서 좀 외국인 매수세가 좀 매도로 전환된 흐름들이 좀 이어져서 그렇지 이 부분들이 뭐 박스권 하단을 이탈해서 추가적인 하락세를 만들기보다는 좀 이슈에 있어서는 좀 관망세가 이어졌다가 재차 좀 업종에 대한 순환매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. 일단 뭐 내일 상원 의회에서 좀 있을 파월 의장의 발언과 또 금요일에 있을 고용 보고서까지는 시장은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. 하지만 지금 뭐 전고체 쪽의 순환매가 좀 이어지고 있고 반도체 섹터들도 여전히 뭐 긍정적인 흐름들이라고 좀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. 특히나 4월 초에 있을 암학회 관련해서 와 관련된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여전히 좀 수급이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오늘 시장에서 단기 시세를 노리는 전략은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겠으나 우리가 좀 중기적인 전략으로서 뭐 반도체라든가 뭐 전고체 섹터 또는 암학회 관련된 바이오 섹터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보신다라면 충분히 우리가 또 대응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등 좀 우리가 올라탈 수 있는 그런 업종 잘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